레이싱 라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. 사실 별로 재밌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냥 한번 해보는 거. 헐? 현질이 겁나 쩔어야겠네요. 다 현질차. 아무래도 스페셜차라 그런가? 일단은 쇼룸에서 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런 건안 되겠다. 그냥 일단은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야드 캠페인. 조작법은 되게 단순한 게 이게 코스가 직선밖에 없어요. 코스는 직선밖에 없는데 겁나 더럽달까 약간 하는 방법이. 일단은 이 플러스 이런 조금만 굿시프트 얼리시프트 마음은 급해요. 근데 자동 조절이다 보니까 이게 자동 조절인데 내가 그걸 해줘야 돼. 리액션 타임 자체는 내가 더 빠른 것 같거든요. 보니까. 야 이건 야 기회는 줘야지.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? 응?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굿시프트. 굿시프트가 두 번 떠도 소용없어요. 떠봐야 뭐 지니까. 이게 지금 보면은 초수 자체는 되게 짧아요. 드라이버스 챌린지는 뭐냐? 이걸로 될까? 이게 근데 솔직히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너무 많은데. 되게 단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만해요. 이씨 근데 너무 잡 타이밍이 빠른 거 아니냐? 응? 내가 이기긴 했지만서도 차라리 이쪽이 더 빠르겠다 초반에는. 왜냐하면은 저 녀석이 너무 못해. 저 뒷급 녀석이. 얼리시프트가 계속 뜨네요. 얼리시프트가 계속 떠요. 다시 해볼게요. 감이 왔어 얘는.
니트로를 켜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. 현실 자체는. 자. 어, 원리가 떠 자꾸? 현실은 얼리가 뜨네요. 야, 조금 손속 조금 느렸 조금 더 느렸어야 되네요.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어, 레이트에요, 레이트. 얼리? 얼리? 어, 야, 얼리가 자꾸. 이미 진 상태에서 그 니트로를 썼기 때문에, 어차피 뭐. 차라리 초반에는 드라이버스 챌린지를 하세요. 내 차 너무 꼬졌어. 진심으로. 굿시프트 굿시프트 얼리시프트 더 빨리 졌어? 또 졌어. 그나마 이건 3탄이라도 가지. 차는 1탄을 못, 2탄을 제대로 못 깨. 한 번은 프리로 해준답니다. 근데 이제 토너먼트라 아니 이게 왜 이런 메뉴로 돌아오죠? 솔직하게 말하면요, 이 게임 너무 재미없어요. 이런 걸 왜 만드나 몰라. 아니, 부스터를 써도 지는 건 지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. 이거는 답이 없어요. 12하드? 뽑기야! 아이씨. 아 이건 좀 너무했다. 이 인터페이스도 솔직하게 너무 불편해요. 뭐 말도 안 되는 인터페이스, 이런 인터페이스가 다 있어, 진짜로. 들어가지지도 않아요. 뭐 업그레이드라도 해야 되나? 돈도 없는데?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겠습니다.
재미없겠다. 이 정도면 이런 걸 해줘야 돼? 복잡한 것까지는 좋은데요. 게임 자체가 재미없는데 뭐 복잡한 걸 해봐야 뭐하나.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요. 일단 이런 인터페이스는 진짜 그래픽만 좋은 게임이랄까. 약간 그래픽은 좋아요. 딴 게 안 좋아. 그래픽 빼고 딴 건 심각하게 안 좋아서. 스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.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? 이렇게 업그레이드를. 아 진짜 참 업그레이드 방식 참 구식이에요. 아 PC 나오가 공짜라 다행이지. 시프트 스피드. 인도 이스테이스 야 장난 아니야? 내가 아무리 이게 1,500원을 줘요. 지금 이제 굿시프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엄청 잘 따라오고 있네요. 이기긴 이겼는데 겨우 이겼어. 길드 이런 건가 보죠? 길드전? 이거 못 이겨, 못 이겨. 너무 차이나. 빨이 너무 심하다. 근데 초장부터 빨이 이렇게 심하면 후반 가면 아주 빨로 도배해야 되는구만. 멘트가 아
여기까지만 할게요.